야, 엄마 뭐 했어? 장난 아니야, 이거 뭐야? 먹어. 닭이야, 닭. 닭다리 치킨. 와, 아빠 아프리카 사람이야. 아빠 얼굴 봐. 꼬꼬마 아프리카. 먹어봐, 이거. 아프리카 시골 사람 됐어. 아, 엄마가 한 고기. 이거 먹어. 어때? 아프리카. 얘가 더 하는 거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진우한테 여행 맞아, 지금 진우야. 영어 공부하라는 이유가 표현하고 말을 표현하고 듣고. 진우야. 응? 시험 잘 보라고 뭐 스펠링 외우는 게 아니고 잘 알아듣고 저 사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표현하고 그런 용도로 영어를 하라는 거야. 근데 진우 엄마가 보니까 듣는 거는 많이 알아듣더라. 어. 그치? 많이 거의 많이 알아듣지. 얼추 알아들어. 얼추 알아들어. 대박이야. 근데 그걸 표현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표현을 못해서 그러는데 표현도 좀 했지. 근데 많이 알아듣더라고. 그러니까. 그 뉘앙스를 아빠. 많이 잘. 야. 자, 던진다. 해? 플레이 시작. 한 마리 부족해. 빨리 출동. 오늘 귀한 반찬 했습니다. 그 이름은 김치. 사촌만이 사랑하는 김치 입술에 들어왔습니다. 맛이 어떻습니까, 어린이? 야옹이 맛입니까? 진우 형아, 김치 무슨 맛입니까, 김치? 짜면서 매워. 짜면서 매워요. 맛있습니까? 응. 김치 좋습니까? 맛있어. 시원합니까? 고향에 조선족이 다 됐군요. 조선의 아기들입니다.